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 번째 리드 이제 좀 배울게요. 리드가 원래 가장 기본적인 겁니까? 일단 클라이밍 종목 중에서 리드가 가장 인기가 많죠. 인기가 많고 2인 1조로 호흡하는 것을 좀 배워야 된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그걸 많이 했었는데 이제 리드라는 것이 이제 한 사람은 줄을 잡아주고 한 사람은 계속 이제 올라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자, 지금 보시면 네. 지금 위에서 저렇게 천천히 올라가시면서 그렇죠. 저렇게 줄을 걸고 확보를 하시고 아래쪽에서는 줄을 저렇게 두면서 호흡을 맞추시고 이런 건데 일단은 저희는 혼자 살 수 있는 그러한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 센터에는 이제 혼자서 왔을 때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거기를 한번 잘 알려드릴게요. 그게 뭐죠? 오토빌레이 시스템. 오토빌레이 시스템이 있는 리드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 또요. 되게 높은데 이 높이가 어느 정도 되죠? 15m 정도. 클라이밍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옆으로 가는 트래버스 등반, 뭐 내려가는 다운 클라이밍. 근데 지금 올라가는 등반이기 때문에 다리 힘을 잘 쓰셔야 돼요. 다리 스쿼트 하듯이 다리 힘을 쫙 아까처럼 그 3 그쵸. 포인트 할 때 그 뭐예요? 3지점. 구도만 좀 잡아주세요. 카메라 구도만 잡아주세요. 괜찮아요? 네. 진짜 가벼워질 때문에 다 왔어요. 가자. 와, 저렇게 다리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지금 다리 힘 굉장히 잘 쓰고 있어요. 스쿼트 하듯이. 각도가 있어요. 일직선 수직벽이 아니고요. 각이 약간 있거든요. 좀 더 많이 힘들 거예요. 다 왔어요. 가자. 집중. 이거 한 번 더 못 하겠다. 이거는 아예 털려서 더 타고 싶어도. 다 왔어요. 가자. 전 저기까지 갔네요. 네, 딱 저기서 떨어지셨어요. 좀만 더. 가자. 마지막 위에, 오른쪽 위에. 좀만 더 위에, 머리 위에, 하나 더. 하나만 더, 가자. 나이스, 자주 색깔. 완료. 와, 진짜. 역시. 아, 진짜. 다리 이게 안 잡히니까 이렇게 잡았어. 손목으로. 다리 잘 쓰시네.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아주 잘했습니다. 네, 여기는 인천 서구에 위치한 디스커버리 클라이밍 스퀘어라는 클라이밍 초대형 센터예요. 1일 이용료는 일단 2만원으로 측정이 되어 있고요. 여자친구랑 같이 와서 4만원 딱 내고서 음료수 같은 거 사먹으면서 앉아서 쉬다가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2만원 절대 아까운 게 아닌 게 이런 거 할 수 있는 곳이 진짜 없어요, 여러분들. 맞습니다.
하고 싶으면 아파트 기어 올라가셔야 되는데 죽어요. 예, 그거는 신고도 나오고 위험하고 충분해요. 진짜 2만원 절대 아깝지 않고 한번 오시면 중독되실 거예요. 그리고 뭐 한 달 이용권 이런 거 있습니까? 아, 그거는 이따가 카운터 가면 그게 정확해져 있는데 그거 네, 정확하게는 이제 모르신다는. 그러니까죠. 네, 저기 가서 한번 다시 할게요. 네, 가격별 한번 찍어볼게요. 가격적인 면에서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1일 강습이랑 등반 체험, 시설 이용, 장례 무료 대여, 무료 음료 같은 거는 이제 35,000원. 아까 2만원은 어떤 경우에 2만원이죠? 자유 이용권에 대한. 네. 장비 있어야 되고요. 그쵸? 네, 장비가 필요하죠. 장비가 있어야 되고, 여기서는 장비 없으시면 이렇게 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톱 로프 1일 강습이 뭐예요? 이거 로프를 사용하는 등반, 네, 시스템 강습인데요. 네. 이거는 여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워놓고, 이쪽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오케이.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1일 시설 이용료. 네, 1개월에 12만원. 아, 1개월에. 대개 여러분들은 1개월에 12만원이죠? 네. 아무 때나 오셔도 되는 거죠? 이건 뭐, 아무 때나 오셔도 되는 거죠? 네, 1일 비용은 2만원. 아, 그러네요. 1일 비용은 2만원. 오케이. 그리고 운영 시간은 월부터 목요일은 10시, 23시. 금요일 같은 경우는 5시부터 합니다. 그리고 23시,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10시에 시작하지만 12시에 끝나서 9시에 끝납니다. 자, 일단 지금까지 이제 아시아에서 제일 큰 규모의 이제 클라이밍장인 디스커버리에서 우리 전 국가대표, 이번에 또 선발전 잘하시길 이제 저희가 기원하고요. 진짜 우리 말빠기들이랑 저랑 응원할 거고요. 전 국가대표 우리 손종석 선생님과 함께 재밌는 볼더링과 스피드와 리드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바. 오케이, 컷. 수고하셨습니다.